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1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합점수 최우수 자치단체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최초로 20개 동 치매 예방 울타리 이어드림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추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요를 슬로건으로 2022년 아동권리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강서구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합점수 최우수 자치단체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지방재정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운영 성과를 전년도 결산 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강서구는 2018년 최우수 선정을 시작으로 5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특히 강서구는 재정 계획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번 최우수 단체 선정으로 행안부 장관 표창과 27억 원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강서구는 낭비성 예상 편성을 방지하고 신속한 집행관리를 통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더욱 높여 탄탄한 지방 재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강서구의 어르신 치매 예방 노력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지난 강서뉴스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최초로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20개 동치매 예방 울타리 이어드림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추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드림 사업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서구 20개 전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드림 프로그램은 각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구 전체를 하나의 건강 울타리로 이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친화적 사회망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서울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기억지킴교실과 이대 목동병원, 서울대병원 등 8개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개발하고 효과가 입증된 한국형 치매예방운동 프로그램 슈퍼브레인 등 치매예방을 위한 다중영역 개입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어드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는 11월 16일과 20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UN 아동권리협약 비준일로서 강서구는 이 주간을 아동권리주간으로 기념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구가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요를 슬로건으로 2022년 아동권리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자율 주제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관련한 자율적인 생각과 의견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대상 1명과 최우수상 2명 등 총 35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11월 30일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신청서와 포스터 완성 작품 원본을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어린이구청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허준박물관에서 우리 곁으로 온 역사의 향기 신소장품 특별전 2017에서 2021을 내년 3월 19일까지 허준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10월 7일에 개막한 이번 전시는 허준박물관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유물 가운데 엄선된 유물 100여 점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시는 구암어준의 동의보감을 필두로 각종 전이감과 관련된 교지, 약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의약기,
건강과 장수의 의미가 담긴 자수 십장생도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선조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준박물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